안녕하십니까. 마닝 전 육인식입니다. 저희 제품은,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실린더 센서와 변이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실린더 센서로 종류별로 저희가 디스플레이에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, 이 제품은 변이 센서로 해서 저 고해상도를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스위치 센서가 있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울트라 C인이라는 제품으로서 장착하기 힘든 부분, 틈새 부분을 장착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제품입니다. 공작기계나 그런 소형 장비들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니기전 이근엽 계장입니다. 지금 레이더 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한번 장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레이더 센서는 지금 센서하고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센서가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해가지고 컨트롤러로 신호를 보냅니다.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PLC나 이제 상위 PLC로 사람이 감지됐다는 거를 이제 세이프티 출력으로 보내게 돼서 이 센서 같이 연결된 장비의 전원을 끊어줌으로써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장비가 멈추도록 해서 사람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이고요. 일단 저희 센서를 두 개를 지금 장착해 놨는데, 컨트롤러에는 센서 6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, 여러 개를 이제 장착할수록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서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제품은 레이더 센서인데 이제 세계 최초로 안전 인증 PLD 실2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현장 내 위험한 구간에 설치하셔서 사람을 이제 감지하고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